안녕하세요. 정페인팅입니다. 오늘은 밤낮술 꽃화를 그릴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잎 그리기를 좀 해볼까 해요. 컬러는 기본적인 컬러들 준비를 하면 되고요. 파릇해 보여지는 그리고 붓은 밤낮술 꽃붓 2분의 1인치 붓과 그리고 4분의 3인치 둘다 평붓이에요. 네, 탄력이 좋고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붓이거든요. 두 개를 준비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밤노스 꽃그림은 베이스 자체가 젖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오일이 어느 정도 발려 있어야지만 붓이 스트로크가 잘 되기 때문에요. 처음 초벌로 베이스에 리퀴드 오파를 저는 지금 바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밤노스 리퀴드 오일이 없는 경우에는 회색 젯소를 발라주고 말린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오일 페인팅 미디엄을 발라주면 되는데 오일 페인팅 미디엄을 바르시고 나서 반드시 종이 타월로 닦아주셔야 돼요. 예, 오일을 아주 소량만 남기고 닦아주셔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일이 너무 많으면은 물감이 다 밀려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오일이 굳었을 때, 그 누렇게 변색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캔버스에는 우파를 발라서, 오일이 지금 촉촉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2분의 1인치 붓이나 4분의 3인치 붓을 사용해서 새크림과 블루를 섞어서 이제 잎 베이스 색을 만들 건데요. 거기에는 물감의 농도라든가 되직함에 따라서 오일 페인팅 미디엄을 조금 섞어서 다시 물감하고 섞은 다음에 붓에 묻혀주시고요. 처음 그 잎을 그릴 때는 이제 형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먼저 외곽선을 따주고요. 그렇게 하면은 네, 모양을 잡아 나가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네, 지금 몇개 다이아몬드 모양을 지금 그려놨고, 네, 그 안에다가 이제 색을 넣어줄 겁니다. 새크림과 울트라마린 블루를 섞은 컬러로 이 베이스 컬러를 가운데에다가 칠해주는 이유는 이제 이 스트로크를 하다 보면 혹시라도 색깔이 좀 밀린다거나 아니면 좀 흐려진다거나 비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좀 흐려지거나 이런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밑색을 조금 칠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 들어갈 건데요. 붓과 지금 캔버스가 만나는 각도, 처음 시작하는 각도는 90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붓끝이 일자로 끝선이 샤프하게 잘 살아나거든요. 지금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좀 힘을 빼셔야 돼요. 붓을 너무 꽉 쥔다거나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붓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미끄러지기가 어렵고요. 힘을 좀 빼시고 힘 조절을 좀 하셔야지만 붓을 눌렀다가 다시 들었다 하는 그런 그리고 붓을 돌리거나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서 붓을 많이 돌리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붓을 잡으실 때는 너무 바짝
가까이 잡으시면은 힘이 너무 들어가고요. 그렇다고 너무 끝을 멀리 잡게 되면 힘이 또 너무 안 들어가서 붓을 조금 더 정확하게 위치를 터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붓을 잡는 위치는 붓 하얀색 자루의 3분의 1 지점 정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첫 베이스를 스트로크 하실 때는 붓을 조금 스트로크를 길게 빼셔야 돼요. 처음에는 살짝 눌러주면서 스트로크해서 끌고 가다가 끝부분에서는 붓을 일자로 세우면서 돌리면서 살짝 빼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좀 하이라이트를 좀 들어가 볼까 해요. 네,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를 2분의 1인치 붓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시작하는 지점은 처음 베이스를 시작했던 부분과 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위치를 잡기 어렵다 하시면은 처음 베이스 칠해져 있는 곳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안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선이 이중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스트로크를 짧게 해주세요. 지금은 제가 이제 노란색 카디뮴 옐로우 라이트와 티타늄 화이트를 사용해서 하이라이트를 넣어줬고요. 아까는 거꾸로 돼 있는 잎을 그렸다면 이번에는 바르게 서 있는 잎을 그려볼 건데요. 사이드 쪽은 붓의 넓은 면을 많이 사용해서 그리고 가운데 인맥으로 올수록 붓을 각도를 살짝 더 일자에 가깝게 틀은 상태에서 아래로 스트로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 이제 베이스 컬러를 칠하지 않고 바로 스트로크를 들어간 건데요. 그래서 좀 희끗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생겨서 다시 인맥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스트로크를 다시 한번 해줬고요. 네, 다시 하나를 그려서 하이라이트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로크를 할 때는 붓을 일자로 이렇게 뺄 수도 있지만, 직선으로 뺄 수도 있지만, 살짝 S자를 그리듯이 이제 곡선을 살짝 주면, 웨이브를 조금 주면, 잎이 조금 더 경쾌하게, 다이나믹하게 표현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를 지금 옐로우와 화이트도 조금 사용해서 넣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라, 하이라이트 컬러 같은 걸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연습을 하시게 되면, 하이라이트 부분은 색을 많이 올려보셔야 어떻게 색을 조합해서 올렸을 때, 가장 예쁘게 나오는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많이 쌓으셔야 예쁜 잎을 그리실 수가 있거든요. 색이 너무 밝아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터코이즈, 옐로우, 화이트, 크림슨을 모두 다 사용을 해서 하이라이트를 넣어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모양의 잎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그리는 잎인데요. 네, 얇은 긴 잎을, 외겹 잎을 그리고 있어요. 붓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끝 부분이 이제 일자로 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붓을 그러니까 세우셔야 돼요. 세워서 90도로 붓을 갖다 댄 다음에 점점 붓을 돌리면서 이제 넓은 면을 사용하는 쪽으로 네, 붓을 돌려가면서 살짝 눌렀다가 다시 처음 시작했던 원래 방향으로 붓을 다시 일자로 돌리는 겁니다. 지금 꺾여진 잎을 하고 있는데, 꺾여진 잎을 하실 때는 안쪽은 이제 그늘이지기 때문에 진한색으로 들어가고, 바깥쪽 꺾인 잎을 이제 옐로우 라이트나 티타늄 화이트 등 밝은 색을 써서 밝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긴데요. 처음 꽃을 시작하실 때 손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세요. 다들 물론 이제 자신이 없어서 원하는 대로 잘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붓의 사용이나 물감 사용이나 뭐 그리는 방법, 스킬이나 이런 모든 게다 낯설기 때문에 손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붓놀림이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손에 힘을 정말 계속해서 빼시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야 붓을 자유롭게 제가 붓을 세우기도 했다, 눕히기도 했다, 돌리기도 했다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실 수 있으려면 손에 힘을 많이 빼셔야 되고, 힘 조절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연습밖에 없습니다. 많이 그려보시고, 많이 표현을 해보셔야지만, 손이 기억을 하거든요. 손에 이 붓을 사용하는 감이 익을 때까지 계속 많이 하셔야지만, 그러고 나면 손에 힘이 자연스럽게 빠져요. 내가 일부러 빼려고 하지 않아도 손에 붓이 익게 되면 자연스럽게 힘은 빠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고로, 많은 연습밖에 없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많이 그려야 된다. 네, 모든 분들이 하시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 그려봤는데요. 지금 그려본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잘 그리는 날이 올 겁니다.